보험금을 노린 고의교통사고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골목길에서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에 살짝 부딪히거나 후진 차량에 달려드는 등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.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.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.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서서히 우회전하는 순간 차량 옆을 지나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쓰러집니다. 차에 치여 넘어졌다는 건데 뭔가 이상합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26살 김모 씨는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사이드미러에 신체를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자주 썼습니다. 이런 수법으로 김 씨가 3개월 동안 챙긴 보험금만 2천만 원에 달합니다. 지난 1월에는 원주 도심 번화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 경미한 사고는 경찰에 잘 신고하지 않는 데다 보험사에서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.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목격자도 있으면 좋습니다. 전국적으로 지난해 고의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만 4천 명이 넘고 지급된 보험금도 300억 원이 넘습니다. 지원뉴스 최동희입니다.